최근 식당을 찾으면 합법 대리운전이라고 쓰여진 포스터 보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. 하지만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사고로 이어지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는 점 꼭 아셔야 합니다.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 식당. 합법 대리운전 업체라는 포스터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. 식당 측의 동의 없이 누군가가 포스터를 붙여놓은 것입니다. 언제서부터 이게 붙여 있었는지도 잘 모르고 저도 이게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. 그리고 언제 어떻게 붙였는지도 모르고. 포스터 한 구석에는 100만 달러 보험에 가입돼 있는 대리운전 업체라고 적혀 있습니다. 타운에서 대리운전을 잘못 맡겨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차를 ATM 앞에서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뒤에서 다른 차가 박은 거예요. 근데 그 동시기사가 차를 놔두고 도망갔어요. 그래갖고 그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그런 케이스를 한인 운전자들은 음주를 하게 되면 대리운전을 고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일 수 있지만 만약 대리운전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 대리운전의 보험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합법 대리운전 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. 일반적으로 허가가 있는 택시는 7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의 PCU 파일링, 즉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로 이어지면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리운전을 맡길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.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커버를 한다는 거가 그 PUC 파일링과 택시의 데피니션이지 그 택시 운전사가 어디를 가서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부분으로 운행 중 사고가 나도 커버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술을 마셨을 때 음주를 하지 않은 친구가 운전을 해줄 경우 퍼미시브 드라이브로 사고가 나도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대리 운전사를 고용할 경우 보험 혜택이 없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